안녕하세요. 저는 산옥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호 셰프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원래 그전에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가 조금씩 이제 요리를 했는데 재밌었고, 근데 이거를 꼭 요리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조리과학고등학교에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고, 저기 가면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리과학고등학교를 간 뒤에,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3년 동안은 하면서도 이게 그냥 재밌는데 이게 과연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할 즈음에 미국에 있는 또 셰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고, 정말 다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셰프들도 요리로서 이렇게 멋진 말 그대로 아트 같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요리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해외의 영상을 또 보고, 그 뒤로 아, 나도 꼭 이렇게 셰프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를 많이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남들이 쓰지 않는 것들, 나만 사용하고 누가 봤을 때 저런 식재료도 있었어, 약간 이런 좀 신기한 재료들을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그런 재료들보다는 어느 순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 식재료가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 걸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단순히 그냥 식자재 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받는 식재료를 사용을 한다, 셰프로서 이게 당연한 건가? 라는 이제 고민을 빠졌을 때, 식자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올까?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또 때마침 해외를 나갔을 때 해외의 유명한 셰프들과 대화를 해봐도 정말 그런 식재료를 자기 본인들의 레스토랑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사용을 하는 팜투테이블이라는 레스토랑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였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저런 곳이 한 군데도 없을까? 틀에 맞힌 식재료를 셰프들이 왜 사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식재료의 사용을 해야지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식재료를 찾아다니고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주도 깨지 등심을 이용한 스테이크를 준비해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곁들여 드리는 제주산 적채와 양배추를 저희가 한번 그릴에 세게 구워서 불향을 입힌 다음에 발효를 해서 양배추 김치를 함께 곁들여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김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서 빨갛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양배추, 적채도 배춧가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하고 실온으로 한 5일에서 6일, 한 일주일 정도 발효를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이제 산미를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좀 부르기 쉽게 김치라고 불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게 일반 소비자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탄력이나 그 육즙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이 좀 특색이고요. 그 육향이 좀 더 진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풍미가 좋고 깊고 한 게 좀 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나파 하이랜드의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 와인은 붉은 과실류인 체리와 석류, 포이즌베리가 좀 특징이고요. 베리류의 진득한 과실향과 쌉싸름한 초콜릿 향이 주된 특징이고요. 저희의 돼지고기 요리와 그 체리의 약간 과실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와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셰프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도 오너로서 이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주방을 이끌어갈 때는 더 필요한 게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쓴 얘기를 하든 되게 어렵지 않게 대해주고 권위적인 거를 좀 많이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덕목이라고 하면은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돼야 되고, 물론 셰프들도 많은 일을 처리하고 바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요리를 해주고 있는 밑에 직원들이 어떤 게 힘들거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이런 걸 좀 많이 들어주고 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셰프란 정말 한참 좀 고민을 했는데 매개체인 것 같아요. 농장에서 따온 이런 식재료들을 소비자들한테 정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예술로서 또 만들어서 농장과 소비자들 이어주는 좀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